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 진단입니다. 이 한국 콜마 B&H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처음에 20억 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한 이 회사가 올해 이 코스닥 시장에 이 등록 상장되면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연구개발 특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을 전해드리기 위한 것이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도 오랜 노력 끝에 전북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공짜로 될 일은 아니겠지요. 우수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전북 연구개발 특구가 이 전라북도의 100년의 먹거리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이성수 경제산업국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의 홍진기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시영 전북대학교 R&D 전략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선근 교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토론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론 주제에 압축해서 요약한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신 후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결실을 맺었다. 정부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전북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한 것이다. 연구개발 특구의 핵심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이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기술을 개발하면 이를 기업에 이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전북 연구특구는 농생명과 융복합 소재 분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빼어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얼마나 사업화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때문에 특구를 지정받는 것과 특구를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전북 연구개발특구의 장점을 살려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제공해야 특구 지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좋은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양질의 인력이 머무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등 과제가 산더미다. 지역에 100년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개발특구.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낼수 있는 것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꽤 오래 전에 전북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되기 전에 지정을 앞두고서도 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나왔던 얘기지만은 전북 연구개발 특구, 연구개발 특구라는 말이 상당히 좀 낯설고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북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된 이후에도 이 도민들이 그 효과를 잘 체감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요. 먼저 이성수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야 네.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좀 쉽게, 친절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되면 뭐가 어떻게 좋게 되는 것인지, 도민들이 조금 쉽게 이해가 될수록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연구개발 특구가 우리 도민들에게 좀 다소 생소하게 들렸던 이유가 우리한테는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고 우리한테는 남의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좀 우선 어려운 일로 아마 생각됐을 겁니다. 잠깐 제가 좀 사례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늘 쓰고 있는 휴대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카메라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최초의 200화소에서 지금 500화소, 600화소까지 이게 진전이 됐는데 이렇게 진전이 되려면 과학기술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연구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학기술의 진보라고 봐야 되겠죠. 과학기술이 진보가 되면 이걸 그 연구 결과를 특허로 만드는데 이 특허가 되면 이걸 이제 시장에 내팔려면 우리가 사업하는 용어를 쓰는데 예를 들면 그 600, 예를 들어서 휴대폰 600화소에 맞는 그걸 만들 라인을 깔고 필요하면 또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이러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특정한 지역에서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 지역을 특구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예. 국세를 면제해주고 또 예. 지방세도 면제해주고 예. 사업화를 하려면 1년에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3년 정도로 정부에서 맡아서 재원을 투자해서 이게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덕 연구개발특구인데 예.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기에는 너무 먼 다른 사람, 딴 나라 얘기처럼 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못했고 어려운 용어처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연구개발특구가 됐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아마 자주 접하고 가까운 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숙한 용어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라북도에 있는 뭐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에서 꽤 그 괜찮은 연구 기술을 개발하면 해내면 그 기술을 잘 활용해서 뭔가 사업화를 해내는 것. 그래서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거기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특구가 하는 일이다. 혹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또 첨언을 하면 조금 전에 그 사회자께서 한국 콜마 BNH를 예,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 당시 그 기술을 우리 정읍에 있는 첨단 방사선 연구센터에서 예, 그 예. 기술을 축적했던 겁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 우리 여기에 그 연구개발 특구라는 제도가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대덕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그 연구소 기업이 설립이 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 이제 그런 제도들을 우리가 이제 땄으니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그 연구개발 특구를 활용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뭐 지금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틀이 이번에 마련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토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화자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아닌 곳에서 이 두 분의 패널을 좀 모셨습니다. 두 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연구개발 특구 어떤 의미를 가지는 일인지 좀 두 분께 좀 부탁을 좀 드리죠. 예. 홍진기 박사님.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라북도 하면은 이제 뭐 일반적인 인식이 이제 그러니까 농업 농도 예, 예. 그러니까 농업이 발전된 지역이었고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그렇지만은 산업과는 조금 거리가 먼 듯한 그런 어떤 지역으로 인식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 특구라는 것은 일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전북 내에는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을 만한 연구개발 시설과 기관들이 충분히 집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외부 기업의 유치를 통해서 외생적 성장 전략에 따라서 예. 발전을 해왔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동안 전북의 노력으로 국책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해놓은 그런 연구기관들을 활용해서 그 연구기관들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기업을 만들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전라북도에 이제 꽤 많은 뭐 그 국책연구기관들도 있고요. 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대학들도 있고 그곳에서 우수한 그 기술이 나오면 그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뭐 벤처 기업이라든지 또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김성기 교수님은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격세지감이 듭니다. 10년 전 2004년 3월로 기억합니다만 당시 이제 대통령께서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을 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뭐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였습니다. 우선 대덕 지역에 연구소가 제일 많이 직접되어 있는 대덕 지역에 우물을 크게 만들어서 이 우물을 개발시켜서 전국이 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대덕 특구 특별법안 제정을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을 맡아서 1년 동안 특별법안을 만들어서 예. 뭐 연말에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이 연구개발 특구는 우선 이 연구 기능과 생산 기능을 연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였죠. 연구자들은 논문 특허만 생산해내고 그 다음에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었죠.
또 산업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어느 연구소에 어떤 논문이 있고 어떤 특허가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연계되지 않았고 모르고 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연구 기능과 생산 기능을 서로 연계해서 예. 이제 바로 생산으로 이어지게 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전북이 이번에 이제 특구가 지정이 된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연구자들 또 기업인들은 큰 꿈을 가질 수가 있겠죠. 예.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우리 뭐 HP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이 우리 전북 지역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예. 그런 다국적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이제 시스템이 완비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대학 입장에서는 또 남다른 그 감회도나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이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이전돼서 사업화됐을 때 그 기술의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대학 내에서 이제 기술 개발, 그다음에 논문 뭐 내는 것들 예. 특허 출원 여기 이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대학에서도 이제 산학 협력이라든지 기술 사업화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든다면 저희 대학에서 이제 그 기술 출자에서 그 조인트 벤처 기업을 이제 자회사를 만들어 가는데요. 예. 2014년도에 저희 전북대학교에서 4개의 자회사를 만들었고 예. 15년도 상반기에 3개의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14년도에 그 과기 특성화 대학에서 한 5개의 자회사를 만들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1년에 한 9개 정도의 이제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그 비교했을 때 많은 성과가 있었다. 또 대학에서도 예. 그런 것들 한 그 기술 사업화라든지 기술 이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전에는 이제 뭐 대학에서 그 연구 기술을 좀 생산을 해내더라도 이게 예를 들면 서랍에서 좀 낮잠을 잔다든지 또 뭐 사업화되기가 좀 어려운 기술들이 좀 그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혹시 그런 말씀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이제 대학에서 연간 한 그럼 150에서 200건 정도의 특허가 등록이 되고 있거든요, 매년. 예, 예.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특허가 추천됐다고, 등록이 됐다고 해서 바로 또 기술 사업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기술들이 사업화 가능한 기술 발굴해야 되고, 예. 그 발굴된 기술이 과연 그 기술적 가치가 있는지 가치평가도 하고, 또 가치평가가 되면 그 기술에 대한 사업화 연구가 또 연계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는 그런 기술 발굴이라든지 가치평가, 또 기술 사업화에 대한 그 R&D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대학에 있는 우수한 기술들이 사업에 이전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됨으로써 기술 발굴이라든지 기술 가치평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그 특허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평가를 받고 기술 사업화 쪽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 국장님. 네. 그 이제 특구가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네. 뭔가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네. 가만히 놔둔다 해서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네. 여러 가지 그 후속 절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이번 주 주초에 특구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단이 우선 저 발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그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전북 특구 본부 출범식을 갖게 될 겁니다. 예. 그런 행정적인 우선 준비를 먼저 할 계획이고요. 예.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아까 기술 가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순수 도비를 투자해서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에 대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탐색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소 또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방안들을 이게 서로 짝짓기를 하는 그 예. 작업을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걸 준비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그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부처 예산에서 국가 예산이 50억이 확보가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조금 더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지금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지역 정치권과의 협의를 해서 이 국가 예산을 조금 더 볼륨을 높이는 작업들을 해서 이른바 그 가칭 테크노 비즈 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건립 기초 작업들을 준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 짝짓기 같은 것을 하는 그 또
기관이 또 생기게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특구본부가 본부에서 예, 하게 되는 그, 조만간에 그 발족이 되면 그, 그곳에서 그런 작업들을 전반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네. 그 본부의 역할이 꽤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대전의 그 특구재단 총괄하는 특구재단이 지금 소재하고 있고 예. 여타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본부가 설치가 돼서 예. 유기적으로 전국적인 사항들이 유기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어찌 보면 이제 전북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돼서 뭐 설계를 하는 지금 단계 아니겠습니까? 혹시 두 분께서는 이 단계에서 이런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좀 강조해 주실 말씀이 좀 있으신지요? 예, 어떤 점을 좀 저부터 예, 그러시겠습니다. 예, 예. 뭐 지금 전북 특구는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전 10년 늦게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타 특구에서의 경험으로 제가 지켜본 바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우선 첫 번째는 지역에 있는 기술사업화에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기능 정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사업화라 하면 지금 아마 전북에도 테크노파크가 있죠. 예, 예. 이제 각 대학에 또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또 출연연구소가 지금 정읍에도 다섯 개 출연연구소가 있고 또 농업생명과학원, 예, 예, 예. 국립생명과학원이 있죠. 거기에도 각 기술사업화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능을 어떻게 분담해야 될 건가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크게 기능을 확실하게 분담하고 연계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 테크노파크와 우리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특구본부, 전북 특구본부하고의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죠. 대전의 예. 경우로 봤을 때는 초기 단계에 상당한 좀 갈등, 이제 업무 간의 혼선 증폭 이런 게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육성종합 계획에 잘 나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실행 단계에서도 특구는 특구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이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업을 창출해내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고 창출해낸 기업을 더 크게 키워서 IPO, 코스닥에 코르마 BNH처럼 창출하기, 예. 거기에 상장하게끔 하는 기능은 당연히 TP가 맡아야 되고 예. 또 그 와중에서 대학에 있는 이리 산학협력단이나 출연연구소에 있는 TLO들, 기술사업화 부서들이 또 나름대로의 주소를 찾아가야 되겠죠. 예. 그것이 아마 제일 먼저 해야 될, 좀 조심해서 예. 간과하지 말아야 될 어젠다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예. 기존에 있는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이 이제 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관들과 예. 앞으로 생기게 될 그런 특구 예. 본부와의 갈등, 중첩이라, 기능 중첩이라든지, 네, 뭐 갈등이라든지, 없도록, 예, 예, 이런 역할들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특구의 본부에서는 뭐 좀 아이를 많이 낳는 역할을 한다면, 당연합니다. 예, 예, 예. 뭐 테크노파크 같은 곳에서는 그 아이를 잘 뭐 기르는. 유능한 예, 인재를 키워야 되겠죠. 예, 예. 그런 역할로 예. 이렇게 역할을 정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셨던 예, 것 같습니다. 예. 홍진기 박사님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짝짓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일단은 특구 지정 신청을 할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이제 우리가 충분한 연구개발 성과를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R&D 성과들이 있습니다 하고 정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정을 받기 위해서 조금 이제 급하게 이렇게 만든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정리를 하면서 실제로 공급 가능한 기술이 뭐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기술을 받아서 실제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역 내에 얼마나 있는지.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 개발자와 공급자와 기술 수요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조기에 사업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중앙정부 입장은 일단 지정받으면은 이렇게 계속 사업 형태로 해서 연구개발 특구가 계속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도 개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에 사업화 성과가 부진한 그런 특구는 아마 지정 해제를 하는 쪽으로 아마 제도 개편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일단 지정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정 신청서에 기록했, 소위 말하는 작성했듯이
이와 같은 연구개발 성과를 가지고 실제로 지역경제에 이와 같은 성과를 내겠다는 그거를 조기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기에 좀 성과를 내는 일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우리 양시원 센터님께서도 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연구기관 유치라든지 예. 또 뭐 기업 유치라든지 해서 인프라 확충 쪽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반면에 이제 그런 유치된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기업들이 같이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나 그 협력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좀 취약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에 또 서로 상호간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거버넌스 문제, 예. 각 그 산학연구관 그 기관들의 역학 관계가 예. 명확하게 이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뭐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또 일부는 또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들이 활동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전문성이 좀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이게 뭐 그 예. 움직인다든지 하면 예. 예.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갖다가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관점에서 어떤 전폭적인 지원과 전문가 위주의 어떤 운영이 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또 그에 기반한 협력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야 한다는지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특구 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십니까? 그 문제를 제가 조금 말씀을 예. 드리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이 일의 중첩 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양 교수님 말씀하신 네트워크 활성화 문제, 거버넌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그 고려를 해서 9월 초에 저희들이 발족을 하려고 하는 게 전북 특구 맞으면 활성화 지원 협의라는 것을 저희들이 그 결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잠정적으로 9월 7일 날 그 발족지를 가지려고 하는데 예컨대 TP 창조경제 혁신센터, 예. 대학교 산학협력단,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일들을, 유사한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전부 다 망라해보니까 총 49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예. 이쪽 기관에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는 책임자급으로 해서 지원협의회를, 가칭 지원협의회를 해서 도지사가 주재를 해서 발족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역할 정립을 명확하게 하고 서로 코업할 분야들을 정리해서 초기에 이 붐업을 시키지 않으면 초창기에 아까 조금 이제 짝짓기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 협업을 해 나갈 때 그래도 누군가는 그 최고의 사령탑이라 할까요? 뭐 지휘자가 돼서 누군가를 그 움직이는 큰 그 흐름을 제어를 하고 조망하는 그런 역할을 할 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컨트롤 타워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 어떻게 해야 저희들 그 협의를 구성을 하면서 지금 전문가들하고 논의했던 게 그 행정의 도에서는 부지사급 그리고 민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변천기업이라든가 또는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 좀 책임자급으로 해서 공동 의장 체제로 가면서 이게 실무 협의를 그 밑에 두고 이렇게 지원해 나가자 이런 데까지는 논의가 됐고 저희들이 9월 7일 발족식 전까지는 그 구체적인 얼개들이 정리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떻습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생각이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마 지정 초기 단계, 특히 이제 연구개발 특구가 출범하는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특구 본부가 생기기 전이고 실제로 특구 본부가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연고성 약하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은 네트워킹을 구축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준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단지 이제 우려하는 거는 그러니까 관이 초기 단계에서 그러니까 예. 네트워킹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좋지만은 지속적으로 관이 소위 말하는 이 기술 사업화 쪽에 지나치게 예. 개입하게 될 경우, 예.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창의성과 예. 그런 역량을 오히려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점진적으로 특구가 정착하는 단계에서 관은 빠져주면서 예. 그러니까 민간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기능에 따라서 민간 중심으로 특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이 아마 양시혁 센터장이 말씀하셨던 뭐 정치적인 관여 또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다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뭐 아까 TP도 뭐 TP의 역할이 있고 또 저희 대학의 산학협력단도 산학협력단의 또 역할이 있고 또 지자체 역시 지자체의 역할이 있을 텐데요.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특구 본부가 빠른 시간 내에 그 정착을 해서 그 본연의 예. 임무가 그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예. 뭐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그 특구 본부의 본부장은 누가 임명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전에 있는 그 특구재단 예. 이사장이 예. 그 인사권을 행사할 겁니다. 네. 예, 예, 그렇게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라북도의 그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제대로 이제 작동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한 발 더 가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이 얼개를 짜는 일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어떻게 해야 성과를 낼 것인가 하는 점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모두 다 공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사업화가 관건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결국 연구소나 대학에서 이제 개발한 기술들을 잘 비즈니스화해서 여기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요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뭐 특구본부가 제대로 작동되는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이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그 특성이라든지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그 보완하고 또 독려해 나가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양시영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학이나 그 연구기관 측면에서 한번 보게 되면 예. 많은 이제 그 연구자들이 기술을 개발했지만 기술 개발한 것을 실질적으로 사업화에 성공시킨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성공한 사례들 많이 만들고 그 실질적으로 기술 사업을 해봤던 사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뭐 대학에도 저희 대학에 한 1,400여 명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연구했던 내용들이 기술 사업까지 연계되는데 해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준다면 저희가 조기에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이제 많은 기술들이 보유하고 있지만 대학은 시장을 잘 모릅니다. 기술 예. 개발에 대해서는 예. 많은 그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 기업이나 시장을 모르기 때문에 예. 그 접근하는 방법들을 사실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런 특구 본부나 이런 그 전담 조직에서 이런 그 대학과 시장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어떤 뭐 전담 기구라든지 지식 예. 뭐 공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만들어주는 역할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좀 작동이 될 때 예. 이런 성과들이 좀 나타날 것 같고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예. 말씀과 연계해서 조금 더 부연 예.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일단은 그러니까 창업과 관련된 성공 사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패 사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예.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창업 사례,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를 사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창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하는 그런 이제 모임들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사실은 성공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고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양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특히 그러니까 연구개발자들은 그러니까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연구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히 이제 전북도 내 공공연구기관에 종사하시는 연구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그런 예.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연구개발 분야가 성과가 사실은 시장의 어떤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타겟팅해서 그러니까 연구개발을 하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나중에 성과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연구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BM 모델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성근 교수님도 혹시 좀 예. 예. 고원이 좀 있으신지요? 지금 뭐 중요한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경험 삼아서 예. 강조를 해드리고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국장님, 사회자께서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비전 프로바이더가 있어야 됩니다. 전북 특구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야, 우리 모두 산악인이 모여서 동쪽으로 가자. 예. 아니면 서쪽으로 가야 해. 라고 제시할 수 있는 비전 프로바이더가 있어야 되고, 홍 교수님 짚으신 것처럼 처음에 정부가,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자체가 할 역할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서 비전 프로바이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 이제 좀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전북 특구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신 것처럼 협의체 구성하신다 그랬고, 저도 특별법에 10년 전에 전문 기술 분야별 교류회라고 법에 예.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법이니까 상세한 설명을 못 넣었습니다만은, 전문 기술 분야별 교류회라는 것은, 이 교류회를 통해서 받은 법이죠. 산학연, 투자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 기술 사업화 할 만한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내는 모임입니다. 대전에도 특구가 지정되기 이전에 제가 특별법을 만들 1년 동안 이미 특구가 지정되는 것을 기대하고 산학연에 10개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매월 이제 모임을 가졌죠. 카이스트 그 바쁜 교수님들도 다 참여를 하셨고, 그 바쁜 기업체 CEO들도 참여하시고,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 있는 이사들, 상무님도 참여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 우리는 내 회사는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데 난 이런 이런 기술이 더 필요해,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예. 또 교수님들은 그거 전문가가 어디 있는데라는 이런 모임들이죠. 예. 이런 클러스터를 조그만한 모임이죠. 예. 협의회, 또 영어로 하자면 조그만한 예.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뭐 농생명과학하고 융복합 소재이기 때문에 뭐 농생명과학도 나누자면 아마 3개, 4개 정도의 클러스터 모임으로 나눌 수 있을 테고, 융복합 소재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 그렇게 제가 뭐 기대하는 바로는 한 10개 내외의 전문 기술 분야별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수님들, 또 뭐 연구자들, 또 기업인들, 투자자들, 정부가 우리 아까 말씀하신 49개 기술 사업화 전문 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빨리 마련해 주는 것이 예. 우선 급선무이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고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예. 수 있는 장을 그렇습니다. 많이 만들자는 말씀도 있었고요. 예. 또 실패 사례를 많이 참고 삼는 것도 좋겠다. 또 그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화에 관한 뭐 프로그램 교육 필요하다. 또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좀 중시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 등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성수 교수님? 네, 우선 세 분 전문가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예.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클러스터링 문제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맞은 지금 염두에 두고 금년도 그 4월부터 전라북도 R&D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R&D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거기에 연구자, 기업인, 그리고 투자자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또 대학교 그 교수님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딱 10가지입니다. 저희 농생명 네. 쪽은 가급적이면 바로 세워주시죠. 네. 잘 보이네요. 네. 예. 발효미생물, 그다음에 종자, 뭐 천연신약, 그러니까 IT 융합, 그다음에 융복합은 탄소, 나노 이런 식으로 10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2개 지금 포럼을 이미 한번 진행을 했고 저희들이 격월제로 이 포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지금 진행이 돼서 이런 포럼에서 아까 실패 사례 또는 성공 사례 이런 것들도 공유도 해 나가고 여기서 또 기업가들로부터 비즈니스 모델도 또 발표도 하고 이런 장으로 제대로 활성화 시켜 나가 보면 그 상당히 좀 효과적인 그런 운영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 2월 달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전라북도 발족할 전라북도 그 특구 본부
본부 이전까지는 전라북도에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런 사업 계획들을 수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특구 본부에 잘 인계를 해 줌으로써 이게 그 소프트 랜딩이 되지 않겠냐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차피 저희 도에서 힘을 보탤 그런 요량이고 관계되는 3개 시군 완주, 전주, 정읍시하고 연계해서 저희 관계된 공무원들을 파견을 지금 시킬 계획입니다. 본부부서 발족 준비단에 그래서 도하고 3개 시군에서 4명이 나가서 같이 코업을 해서 내년도 이제 그 특구 본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양시영 센터장님, 전에 아마 그 이게 그 대학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말씀은 왜 그렇고 그 당위성이라든가 걸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 지역에 이제 대학이 특구에 3개 대학이 있고 또 정부 추천 연구기관이 지금 뭐 5개 기관 있고 또 국립 연구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기술들이 그 대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대학의 어떤 성과들 갖다가 활용하는 게 많고 또 정부추천 연구소가 지금 저희 지역에 5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분원이나 센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원 중심의 어떤 기술 지수회사나 이런 게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체계가 마련되지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다가 그 체계적으로 되기 전까지 또 그다음 연구기관들이 어느 정도 그 한계 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대학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역 내에 저희 지역에 한 4천여 명의 연구원들이 전라북도에 있는데요. 그 뭐 기업에 한 2천여 명이 있고 대학에 거의 또 한 2천 명이 있습니다. 연구소에는 아직도 뭐 몇백 명 수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 인력 자체가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 대구나 광주나 부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뭐 대덕이야 뭐 연구소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그 선행 그 추가 연구별 특구에서도 아직까지 대학 중심으로 어떤 기술 사업 반학의 활동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이용할 필요가 있다. 또 대학이라는 것은 그 두 가지의 고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기능과 인력 양성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떤 연구 개발 통해서 지식을 창출해내는 기능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들 그 지역의 어떤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해외 사례에서도 그 많은 그 성공한 핵심 클러스터들이 대학과 연결해서 그런 활동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 센터장님하고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특구 내에서 역할은 산학위원으로 볼 때 대학이 큰 중심적인 역할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술 사업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학은 기술을 공급하는 주는 측이고 산업은 기술을 받는 측이니까 받는 사람이 편하게 줘야 되거든요. 받는 사람이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기술 사업화의 주체는 주인은 기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 국장님 그림 보여주신 다섯 개 미니 클러스터 정말 깜짝 놀랐죠.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그 클러스터의 주인은 운영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 기업체가 되어야 됩니다. 대학교 교수님이나 연구자가 와서 거기를 주도하게 되어서는 공급 위주가 되겠죠. 그 수요 지향이 되려면 민간 기업이 이 모임을 주도해야 되고 대덕 특구의 경우에도 1년 동안 아주 활성화되었었는데 민간 기업에 있는 CEO가 조그만한 클러스터 하나를 다 책임지고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야 이번에 우리 삼성의 어느 분을 모셔서 한번 특강을 듣자. 이번에는 어디 어떤 분을 부르자. 좀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시킬 말씀은 대덕에서 실패했던 부분은 특구특별법이 12월 19일 통과되었습니다. 국회를. 근데 저 클러스터는 4월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도 10개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기대했던 거는 그 아까운 시간에 월 1회씩 만나서
TP에서 월 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 모이는 경비를 10개 클러스터를 1회 모일 때마다 200만 원을 지원해서 이제 필요한 다과 경비를 했습니다만 교수님들이나 누구나 다 아주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해서 우리 지역에 이 사업화할 만한 기술이 어떤 게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결국에는 특구가 지정이 되고 특구 본부가 만들어졌을 때 특구 본부는 새로 온 인력들이 왔기 때문에 예. 그 역사를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 10개 클러스터에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기술 사업화 아이템 프로포절이 다 무산, 묵살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지역에서는 야, 우리는 우리가 이 기술 사업화 아이템을 만들면 이거 정부에서 특구 지원금으로 해서 사업화가 될 줄 알았는데 예. 특구 본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프로포절 중에 하나도 선택이 안 됐다. 예. 그럼 우리 1년 동안 무슨 일을 한 것이냐. 예. 나는 이런 또 갈등도 있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말고도 지금 네 군데 연구개발 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 그 특구 경우를 보면 이런 좀 그 연구개발 특구의 애초 취지대로 성적표가 좀 괜찮습니까? 지금 그 2014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일단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어쨌든 압도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사실은 기술 사업화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거든요.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뭐 쿠킹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예.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추가 지정된 부산, 뭐 대구, 광주 특구의 성과를 논하기는 좀 이르지만은 지금 추가 지정 특구 부산, 뭐 소위 말하는 대구, 광주가 비슷한 그런 실적으로서 뭔가 나름대로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연구소 기업도 만들어내고 코스닥 등록 기업들도 예. 최소한 뭐 5개 이상씩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 어쨌든 그 지역마다 조금씩 차별화된 특화 분야를 중심에 놓고 예.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전북은 뭐 기존의 지정 당시부터 그러니까 그 기존 특구와의 그러니까 특화 분야 차별성을 엄격히 따졌고 그러니까 기존 특구와는 전혀 다른 그런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R&D 사업의 성과, 사업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된다고 그러면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유익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특구가 이제 뭐 다섯 개 되다 보니까 예산 배정이라는 데 있어서 과거에 뭐 100이라는 걸 가지고 좀 나눠서 가졌다면 좀 해당 군이 좀 줄어들면서 좀 혹시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 혹시 이런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국가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 운용 방침이 발표가 예. 되었지만은 그 산업 육성 분야와 R&D 분야 예산이 아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연구개발 특구 예산이 뭐 획기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결국은 사업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는데 예. 결국은 저기 도민들의 기대 수준은 굉장히 높고 예. 정부 지원 예산은 그러니까 기대 수준 이하고 예. 해서 예. 실제로 이제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각종 국책 사업을 통해서 대규모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서 R&D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구축된 R&D 인프라를 활용해서 최대한 성과를 도출하는 게 이 사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사업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산을 그렇게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예, 해서 예. 뭐 서로 나눠먹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예산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어쨌든 뭐 기술 사업화에 초점을 맞춘 그와 같은 그러니까 네트워킹 사업 그리고 실제로 기업과 연계를 통한 그러니까 R&D 성과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금년도 전국 특구 예산이 금년도가 약 700억 정도 된다. 예, 예. 그래서 대전 그 대덕 특구가 350, 그다음에 나머지 세 개가 약 100억 이탁 100억 정도씩 예, 예.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 예산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기존 특구는 예, 예. 그런데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우선 정부 안에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전북 몫으로 50억이 현재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대구, 광주, 부산은 부산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을 담을 때에는 저 예산을 전혀 담지를 못했습니다. 예, 예. 국회 가서 심의 단계에서 예. 그 70억 내지는 50억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 예. 여기에 좀 그 근거해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국회 심의 단계에 가서 이 예산을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갈 그런 요량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을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애초에 그 전라북도가 사실은 산업화에 상당히 이제 뒤진 지역이다 이런 이제 배경 설명이 있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연구소라든지 대학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해도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를 받아 먹을 기업들이 좀 적고 또 기반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짝짓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걱정도 되고요. 혹시 그런 기업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기반이 더 좋은 다른 지역으로 뭐 이전해버린다든지 이런 걱정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들이 그 좀 전에도 이 특구를 염두에 두고 지난 7월에 전라북도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예. 이제 투자 촉진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중에 주요 골자를 보면 소규모 연구소 기업 그리고 우리 저희들이 이제 가려고 하는 농생명 그리고 탄소 융복합 쪽의 기업들은 종전의 투자 촉진 조례는 저희들이 최규모가 30억이 넘어야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 그 1억에서 5억 이상 규모가 되면 저희들이 이걸 검토해서 예. 투자유치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예. 한 이유는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앞으로 전라북도가 갖고자 하는 농생명 탄소 쪽의 방향이 맞고 이 특구 육성과 관련된 방향성만 맞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지원을 하겠다. 예. 그래서 유지에 있는 기업과 연구소들을 유치를 해서 그 지역에서 그 짝짓기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예. 이게 확산시켜 나가겠다라는 예. 게 저희들이 기본 생각입니다. 네. 예, 그런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좀 만들어 그렇습니다. 놓겠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연구소의 기능에서 보면 연구소의 핵심은 인력들 아닙니까? 그 훌륭한 인재와 그 인력들이 많이 이 지역에 와야 좋은 연구 성과물이 나올 텐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뭐 정주여건이라도 이런 기반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에서 한 말씀 누군가 좀 충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분께서 좀 말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양시영 박사님, 예. 저는 아까 이제 이성숙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 좀 첨언을 하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전라북도 산업 기반이 뭐 열악하다 보니까 뭐 기업 유치라든지 다 외부에서 모든 뭐 동인을 이제 찾아왔던 끌어왔던 노력을 해왔다라면 예. 연구별 특구는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우리 특가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자생적으로 이게 성장할 예. 수 있는 이제 내생적인 힘을 예. 키우는 사업이거든요. 예. 근데 그 동안에 뭐 많은 기업이 전라북도에 와서 기업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또 지속적으로 뭐 지원이라는 게 사실 그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예.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그 환경이 조성이 됐고 예. 또 그런 기업들이 활동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많이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됐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부터 어떤 자생적으로 예. 그다음에 우리 자체 힘을 키워갈 수 있는 예. 환경이 됐다는 게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고요. 예. 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국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예. 예. 사람이 뭐 저희가 기업만 있다고 오는 게 아니고 기업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내가 기업 활동도 하고 싶고 연구도 하고 싶고 또 살고 싶다라는 예. 느낌이 왔을 때 예. 이제 전북으로 사람이 이제 모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정주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뭐 생각하고 예. 또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저희가 뭐 대학에서 인력 양성을 하지만 좋은 기업들이 다 외부에 있다라면 예. 또 지역 내에 어떤 좋은 일자리나 그 연구기관이 없다라면 또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제 이런 것들에 어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작업들. 예. 좋은 기업들, 좋은 연구소를 갖다 유치해서 또 확대해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모이게 할 수 있는 1차적인 것들 만들어 가고, 예.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삶에 대한, 예. 내가 생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양질의 삶을 그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환경을 구축해 나가자 이런 말씀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북 연구개발 특구가 전라북도의 이 100년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원의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은 말씀이 아마 있으실 걸로 짐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토론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 교수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모두의 우리 국장님께서
R&D 특구를 잘 정의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짝짓기. 기술 공급자, 수요자, 또 투자자. 짝짓기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한마디만 더 첨가를 해드리면 뭐 우리 짝짓기와 아울러서 좀 창업을 좀 활성화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소 기업이죠. 연구소 기업은 이제 뭐 이 유럽 싱가포르 국립 연구소의 모델입니다. 우리 뭐 그 전만 하더라도 우리 연구소들이 연구만 했지 수익 사업을 못 했었죠. 그래서 제가 특별법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연구소 기업이라는 예. 용어를 넣었습니다만 이 연구소 기업은 지금 정업 중심으로 출연연구소 분원들이 많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연구소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지원에 10%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우리 전북 지자체 뭐 정읍시에서도 아마 저 지원금을 예. 저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예. 이 투자금을 그 지역의 기술 사업화에 연계되는 사업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좀 제안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대학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학에 저도 대전의 카이스트에서 기술경영 전문인 과정을 만들려고 했고 특별법에도 예. 넣어놨습니다만은 아직 이게 정규 과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뭐 3개 우수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북 지역에도 예. 그래서. 기술 경영인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대학에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양시영 센터장님 차례인데 조금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전라북도의 그 경과를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농업 기반 사회에서는 굉장히 풍요로웠는데 어떤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가 가면서 그동안 많은 뭐 연구도 유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구별 특구 사업이 이제 과학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지식 기반 경제 산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저희 지역의 대학들이 아직은 조금 뭐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 다른 지역은 특성화 대학이 다 있습니다만은 저희 전북은 없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생명이나 그 융복합 소재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들 갖다가 같이 그 학연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 뭐 특성화 전문대학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예. 쪽에서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인력 양성 강조해 주셨습니다. 홍진기 연구위원님. 예. 네. 그러니까 연구개발 특구 유치는 사실은 그러니까 전북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20세기적 산업발전 패러다임을 이제 창조경제 하에 21세기 산업발전 패러다임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어떤 지역 문화, 이질적인 요소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문화가 지역 내 형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개발 특구의 성공을 통해서 첨단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새로운 산업발전 모형을 한번 전북이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성수 국장님. 예. 저희들 연구개발 특구 지정이 전라북도로서는 새로운 말하자면 신기원을 이룩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우리 시청에도 또 반영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모두의 도민들에게 좀, 예. 좀 낯선 용어인데 도민들이 친숙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예. 환경을 예. 저희들이 마련하는데 예. 도가 어떤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 언론 쪽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조금 그 섭섭하게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구석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딱 터지면 크게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우리 말에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말이 있죠. 전북 연구개발 특구라는 이 구슬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우리의 딸들이 잘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만들어주는 그 보배를 만드는 일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